이고요. 다들 그 자신 일들이 있고요. 직장인 밴드입니다. 각자 할 일이 따로 있고 바쁜 시간 쪼개서 이렇게 연습을 해서 오늘 이렇게 여기 저 동빈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401동 살고요. 이 친구는 402동 살고요. 저 끝에 있는 친구는 405동? 네, 5동 살고요. 이 친구는 409동 살아요. 참고로 저는 아직 총각이에요. 여기 누님들도 여기 동에 사세요? 아 누님 406동. 여기 누님은? 404동. 8동. 저기 장갑 끼신 누님은? 아 예. 백꽃마을은 그 다 꽃같이 있어 그러신지 다 너무 이쁘세요. 아, 맛있게 드시고. 아 제가 그 어렸을 때 한약을 좀 잘못 먹어서 그러죠. 아직 나이 서른이 안 됐어요. 그렇게 안 보이세요? 훨씬 더 먹겠다고요? 그 약이 문제야, 약이. 아유. 제 친구가 그 한의원 원장인데요. 이 새끼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이렇게 하고 있을 때요. 저희가 그 한 분 한 분 소개는 좀 이따가 1부 끝나는 후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. 지금은 우리 저희 그 리더를 맡고 있는 김미영 대장이 잠깐 인사 잠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아름드리 어쿠스틱이라는 어쿠스틱 밴드고요. 5월달 또 야외 콘서트를 한번 했는데 그때는 비가 왔는데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즐거웠거든요. 그래서 가을이 가기 전에 이 가을을 즐기고자 작은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. 즐겁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 곡은 신촌 블루스의 아쉬움이란 곡인데 같이 아시면 다 같이 불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시작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